예, 안녕하세요. 그 전편에 이어서 예, 멀티플랫폼 예, 콘텐츠 최적화 아티스트 편 예, 2편을 맡게 된 테크니컬 아티스트 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예, 뭔가 목차가 되게 복잡한데 예, 사실 뭐 별거는 없고요. 그 배경 만들 때 아티스트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시간을 듣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 시간만 새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경을 만들 때 최적화하실 때 많이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차에서 보시면 크게 뭐 머티리얼 하는 거, 그다음에 텍스처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레벨 작업하시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멀티플랫폼에 맞게끔 배경 어셋을 만들 때 배경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떤 걸 알아두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머티리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는 뷰포트에서 최적화 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뷰 모드에서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머티리얼 쪽에서는 이제 쉐이더 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쉐이더 복잡도 모드라는 게 있어서 이걸 보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번 엔진에서 보죠. 네, 뷰포트 최적화 뷰포트에서 뷰 모드에서 쉐이더 복잡도 아이고 최적화가 엄청 잘돼 있네요.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갈수록 엄청 잘돼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굿이라고 써 있죠? 네. 빨간색으로 갈수록 배드. 안 좋은 애들. 얘는 뭐 사실 뭐 예, 파티클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예, 이렇게 녹색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 빨간색 그리고 하얀색으로 갈수록 안 좋습니다. 그리고 쉐이더 복잡도 모드 쿼드라는 게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루엣이 좀 보여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예, 쉐이더 복잡도에다 이제 쿼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나무 같은 거, 풀이라든지 이런 걸막 배치를 하게 되면, 오버드로우 현상이 많이 생기죠. 그 오버드로우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실 수 있는, 예, 오버드로우의 모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어느 쪽에 오버드로우가 많이 생기는지 체크를 하셔서, 시각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제 좀 지울 건 지우고, 이런 식으로 예,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머티리얼을 작업을 하시다 보면 예, 머티리얼 자체가 어떤 상태인지 알수 있는 예,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어보면 예, 플랫폼 통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 통계 버튼을 누르고 예, 세팅에 보면 디바이스별로 어떤 것들이 이제 제공을 하는데 ES 3.1, 뭐 2.0 불칸도 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이 현재 이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뭐 픽셀 쉐이더라든지 버텍스 쉐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바일 특히 이제 저사양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픽셀 쉐이더 처리하는 게 굉장히 버겁잖아요. 그래서 픽셀 쉐이더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서 저사양 디바이스에서는 그쪽 관련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한번 볼까요? 또 아까처럼 안 되면 안 되는데.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어서, 머티리얼 인스턴스네요. 열어서, 여기 보면 통계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인 통계를 누르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 베이스에 대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통계를 눌러보시면, 이게 밑에 이제 플랫폼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세팅에서, 예를 들어서, 뭐 ES 3.1이면 3.1 눌러주시면 3.1에 대한 거, 불칸이면 불칸, iOS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쉐이더 컴파일을 하고 나면 이제 값이 나올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인스트럭션 쉐이더가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좀 소개해 드릴 게 머티리얼 퀄리티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프로젝트 세팅에 가보시면 플랫폼별로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iOS면 iOS 밑에 가면 있는데 그 머티리얼 ES
ES 2.0이 있고 3.1이 있고 불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머티리얼 퀄리티 스위치라는 게 있어서 얘가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보게 되면 하나를 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ES 3.1이라고 치죠. 그 3.1인데 3.1이라고 치면은 얘가 퀄리티를 크게 이제 낮음, 중간, 높음이라고 쳐요. 그래서 낮은 퀄리티, 중간 퀄리티, 높은 퀄리티 이게 있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뭐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플레이러프니스도 있고 논메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캐스케이드 CSM이죠. CSM에 대한 퀄리티를 필터링을 쓸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이 퀄리티에 따라서 세팅을 따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 퀄리티 스위치를 이용해서 디플로이를 할수 있는 거고요. 디바이스별로. 그래서 좀 낮은 사양에서는 플린러프니스를 켜서 플러프니스 값을 다 1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뭐 논메탈을 켜가지고 메탈 값을 다 플랫하게 바꿔버린다거나 해서 머티리얼 단에서 처리할 수 저사양에서 돌릴 수 있는 저사양에서 돌릴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한 번에 그냥 다 처리해버리는 그런 최적화하는 그 옵션들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작동하게 하려면 머티리얼에 보시면 퀄리티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노드가 있는데 퀄리티 보시면 아까 로우, 하이, 미디엄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지정도 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해서 로우 단계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해라. 하이 좀 높은 단계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다음 미디엄 단계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해라라고 이렇게 노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쉐이더를 머티리얼 구성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레인 러프니스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을 드렸는데 그 머티리얼 안에서도 이 플린 러프니스라는 기능이 따로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머티리얼의 러프니스 값을 강제로 1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죠. 이걸 키시면 강제로 이 값에 적용이 다 되는 것들이고요. 돼 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팅된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그저 퀄리티 스위치를 제가 막 했어요. 낮은 사양, 중간 사양, 높은 사양 뭐 이런 식으로 그 디바이스별로 세팅을 했어요. 근데 얘를 그 에디터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티리얼 퀄리티 레벨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쉐이더 컴파일을 막 한참 막 하고 막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세팅에 머티리얼 퀄리티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높음, 중간, 낮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바꾸면 이제 쉐이더를 바꾸거든요. 머티리얼 이제 그 퀄리티를 바꿔서 쉐이더 컴파일을 따로 하니까 얘는 되는 거는 시간으로 되는 건좀 보여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스크린샷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낮음 상태, 머티리얼 퀄리티 낮음 상태를 세팅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러프니스를 빼고 그다음에 뭐 일단 메탈 값도 빼고 뭐 스페큘럼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논메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까 CSM 필터 있잖아요. 그것도 다좀다 빼버리고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이렇게 아주 되게 플랫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단계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메탈은 나와요. 메탈은 나오는데 지금 러프니스가 제가 꺼놨거든요. 꺼놔서 러프니스는 안 나오고 CSM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 높은 상태로 가면 러프니스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반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질감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기 이걸 이용해서 에디터에서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머티리얼 퀄리티 스위치와 좀 다르게 피처 레벨 스위치라는 것도 있는데요. 얘는 구체적으로 ES 2.0, 3.1, 그 다음에 쉐이더 모델 뭐 4, 5에서 어떻게 보이게 해라 라고 그 유저가 커스텀하게 세팅할 수 있는 노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해서 ES 2.0이라든지 3.1에서 어떻게 보이게 할 건지 이것도 따로 다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저 보여드린 옵션이 배경 쪽에서 많이 쓰실 텐데 보통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다 보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관리도 불편하고 보기도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머티리얼 함수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이건 최적화랑은 좀 거리는 뭐 상관은 없는데 머티리얼 함수 쓰시는데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머티리얼 함수 만들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퍼포먼스에 부담을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처럼 예를 들어서 뭐 눈 오는 표현을 만들었어요. 쌓이는 거를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다 일일이 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에 사용을 하거나 할 때 다 복사하고 가져다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함수만 그냥 불러와서 그냥 노드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 예, 작업에도 편리하고. 그런 걸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 뭐, 다들 모바일 프로젝트 해보셨으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커스터마이즈 UV죠. 픽셀 쉐이더가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아무래도 처리하는 게 무겁다 보니까 얘를 좀 버텍스 쉐이더 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커스터마이즈 UV라는 건데, 이걸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불편해요. 네, 세팅하는 게 조금 불편한데, 뭐, 한번 하면은 뭐, 바로 이렇게 쓸수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좀, 예, 그렇거든요. 근데, 버텍스 인터폴레이터라는 노드가 있는데, 얘도 커스터마이즈드 UV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얘를 제일 많이 쓰고요. 똑같아요. 역할이 하는 게 똑같아서, 얘 노드 하나 그냥 쓰는 게, 예, 좀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드가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퀄리티 스위치하고 피처레벨 스위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랜드스케이프로 최적화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다들 작업 편리성이 아까 캐릭터 최적화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작업의 편리성을 하시는데 뭐 스태틱 스위치라든지 정적 스위치라든지 뭐 벡터 파라미터라든지 스칼라 파라미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사실 GPU라는 이런 쪽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작업을 이제 나중에 뭐 패킹하거나 이럴 때안 쓰는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작업을 하다 보면 최적화 이게 뭐 스위치 제거하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얘가 머티리얼이 어떤 상태인지 일일이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추가된 기능이 머티리얼 분석 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자 툴에 가보시면 머티리얼 분석 툴이라는 게 있고요. 이 머티리얼 분석 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개발자 툴에 머티리얼 분석 툴이라는 게 있어서 얘를 열수 있고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스파이더다. 얘가 별게 없네요. 얘다. 그러시면 얘가 스위치 파라미터를 몇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걔가 지금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자손이 현재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한 번에 보실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피처레벨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용해서, 콘솔이나 이제 뭐 PC 같은 데서 디플로이해서 보면, 이렇게 쉐이더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처레벨 스위치라든지 머티리얼 퀄리티를 낮춰가지고 디플로이를 하면은 같은 머티리얼에서 이렇게 좀 다르게 디플로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텍스처 쪽을 좀 보게 되면, 그 텍스처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텍스처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텍스처는 밋맵이 가장 중요한데, 얘가 스트리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러는데 옵션을 만지다 보면 텍스처 스트리밍 옵션을 끄기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TA 분들이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죠. 대체 어떤 게 되고 어떤 게안 되는지 다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엔진에 가져오신 텍스처에 항상 이 텍스처 스트리밍 켜져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앞에서 전 세션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이거 밋맵을 만드는데. 이 빈맵을 만들 때, 세팅 기준을 텍스처 그룹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웹으로 해놨는데, 얘를, 뭐, 월드라든지, 뭐,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나중에, 디바이스에다 이제, 디플로이를 할 때, 이 기준으로, 빈맵을 날린다거나, 에러 디바이어스로,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R. 텍스처 스트리밍 해서 물음표를 하시면,
현재 텍스처 스트리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콘솔 명령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LOD 바이오스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LOD 바이오스가 있는데 현재 1로 돼, 원래 기본 값은 0이에요. 1을 넣게 되면 현재 임포트된 크기가 51512 사이즈인데, 이게 이제 512 사이즈가 기본 0번의 민맵이고, 그 뒤로 이제 민맵이 쭈루룩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0번을 날리겠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민맵인 256을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OD 바이오스 값이 0일 때는 원본 상태가 그대로 보이고, 3번일 때는 3번 밑으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날리고, 그때 5번이면 5번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날려서 5번을 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예, 텍스처 메모리 풀을 확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디터에서 그 텍스처,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개발을 하시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다 디플로이를 해봐야만이 얘가 텍스처 스트리밍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LOD 바이오스 어떻게 됐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에디터에서도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맵이라고 하죠. 이 맵에서 이 텍스처들이 LOD 바이오스 값을 쭉 낮춰가지고 얘가 메모리로 어느 정도까지 세이브를 할수 있는데, 프로그래머 분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아마. LOD 바이오스 몇 단계까지 쓰자고 제안을 하시면 그 제안 받은 거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배경 텍스처들 있는 그쪽에 가셔서 전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가지고 Asset Action에서 프로퍼티 매트릭스를 통한 대량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텍스처를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LOD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요. 현재 0번이죠? 얘를 한번 값을 조정을 해볼게요. 5를 딱 넣으면, 네, LOD, 그러니까 민맵이 이제 5번 단계에 텍스처들이 지금 불러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딱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아티스트 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네, 근데 이 이상은 안 돼. 이런 거를 이걸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제 최적화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 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네, 0번일 때, 5번일 때. 자, 그리고 이렇게 아티스트 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상태인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제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면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가서 해당 디바이스에서 그 텍스처 그룹에 보면 해당 텍스처 그룹, 예를 들어서 뭐 월드면 월드 텍스처 그룹을 세팅해 놓으면 그 값을 여기 LOD 디바이스 값을 넣어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해당 디바이스에서는 그 값으로 디플로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사실 TA들이 보통 많이 하는데 아티스트 분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플랫폼별로 다 다르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뭐 안드로이드는 뭐 월드 쪽 LOD 바이오스 한1 정도 주고 2 정도 주고, iOS에서는 또 메모리가 더 빡세니까 더 빡세게 한 3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레벨 쪽, 기본적인 머티리얼 텍스처 쪽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레벨 쪽에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통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레벨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통계라는 기능이 있는데, 창에 보시면 통계가 어디 갔지? 통계를 눌러주시면 이 현재 상태의 레벨이 어떤 어셋들로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로우크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카운트를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애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 딱 나와요. 예, 얘가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보통 배경 작업은 공동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배치하신 분을 찾아가서 인스턴싱 해주세요라고 하시던지, 예, 합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빼주던가. 예. 그래서 액터를 오브젝트 선택하시면, 예, 오브젝트 이렇게 어떤 애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 나오고, 보통 공동 작업 하시면 밑에 뒤에다 이니셜을 넣겠죠. 예. 누가 많이 배치했는지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어셋을 찾는 거고, 액터는 액터를 누르시면 액터가 어떤 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얘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트라이앵글이 많은지 어떤지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애가 많은지. 얘가 가장 많네요. 이 녀석이 가장 많아요.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서 최적화를 어떤 거를 이제 줄여 나가야 될지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진짜 최적화를 제대로 하려면 프로파일링을 뭐 제대로 해야 되는데, 프로파일링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아티스트 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쓰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셋 검토라는 툴이 있는데요. 에셋 검토가 뭐냐면, 제가 컨텐츠 브라우저에다가 가져온 어셋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TA 분들이 많이 하실 작업들이긴 한데, 네, 그 에셋 검토라는 걸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현재 그 만들어서 추가 임포트한 어셋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 뭐 텍스처부터 시작해서 스태틱 메시, 뭐 그다음 머티리얼 이런 것들 다 불러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텍스처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트라이앵글이 몇 개인지, 버텍스가 몇 개인지, UV 채널이 몇 개인지 이런 거다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개발자 툴에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여기 있어야 되는데? 4.1이 맞나? 왜 없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네? 있다고요? 맨 위에? 기타? 기타 있었나요? 다섯 번이요? 여기 있네요. 예. 다들 매우 눈이시네. 저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호응이 좋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불러오면 되는 거고요. 네, 검색도 해보실 수가 있고, 뭐 필터로 뭐 레벨이면 레벨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해서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좀 궁금하다. 이 녀석이 궁금해요. 드래그 딱 하면은, 얘는 합쳐진 애구나. 합쳐진 애면 이렇게 쭉 한꺼번에 불러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좀안 합쳐진 애는 없나? 스태틱 메쉬. 예를 들어서 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밀렸나 보네요, 다. 네. 보시면, 내가 현재 용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말고 텍스처도 한번 해볼까요? 텍스처. 네. 텍스처 가져오면 얘가 현재 지금 텍스처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뭐 LOD 바이어스가 현재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에셋 검토를 통해서 한 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수상해. 그러면 전에는 하나씩 다 열어가지고 다 일일이 다 봤잖아요. 근데 그런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GPU 시각화 툴이라고 해서, 프로파일링 할 때, 아티스트 분들이 쓸수 있는 이제 GPU 쪽 프로파일링 툴인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GPU 단에서 지금 그 인게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GPU 쪽에서 뭐가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이렇게 보고, 단축키가 있는데, 네, 이렇게 키시면 GPU 시각화 툴이 지금 작동이 되고요. 현재 씬에서 어떤 것들이 변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다 그래프로 보여져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얘가 지금 뭐가 먹고 있는지, 코스트가 뭐가 먹고 있는지 다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얘가 0.41 정도의 밀리세컨을 먹고 있네요. 얘를 줄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GPU 단에서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콘솔 커맨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커맨드 명령어로 다들 아시겠지만 뭐씬 렌더링이라든지 뭐 RHI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렌더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안 깔려 있는데요. 렌더덕이라는 걸 설치를 하시면,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뷰포트에, 제가 봤을 때는 사람 눈처럼 생겼는데,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 아이콘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얘로 눌러주시면, 단축키도 있습니다. F12를 누르면, 인게임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덤핑을 뜰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보고 있는 이 현재 화면 상태에서 너무 분목 현상이 심한 거예요. 뭐, 굳이 떨어질 필요가 없는데, GPU 단에서 막, 예를 들어서 막, 뭐가 병목이 생기고, CPU 단에서 막 뭐가 병목이 생기는데,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렌더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현재 해당 스크린샷을 떠서, 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일일이 다 펼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자를 두 번 그리고 있는지, 포스트 프로세스가 병목 현상이 생겨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뭐 그림자하고 뭐 CSM하고 뭐 다른 뭐 다이나믹 섀도우하고 겹쳐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프로파일링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덕이라는 게 있어서 아티스트 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깔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플러그인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그 서밋에서 발표한 것 중에 포트나이트 최적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플랫폼별 뷰 디스턴스 스케일 세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바닥에 깔려 있는 작은 풀업들 있죠. 얘가 기본적으로는 뭐 컬링 뭐 볼륨 같은 거 배치해가지고 얘가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게 할 건지 화면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게 할 건지 기본적으로 하나 단일적인 세팅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디바이스 그러니까 플랫폼별로 얘는 어디서 그리게 하고 얘는 어떤 크기에서 그리게 하고 얘는 안 나오게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베이스 스케일빌리티 .ini 파일에 엔진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가보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뷰 디스턴스 퀄리티라고 해서 그룹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텍스트 파일로 열면 열리거든요. 그래서 0, 1, 2, 3, 그다음에 시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뷰 디스턴스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0.4, 0.6, 0.8, 1.0, 10.0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세팅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 보면 그 볼륨을 기반으로 해서 컬링 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 세팅이죠. 근데 볼륨을 사용하지 않고 컬링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맥스 드로우 디스턴스라고 있잖아요. 그 액터별로 얘가 컬링 어떻게 할 건지 세팅할 수가 있잖아요. 이 값을 세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2000이죠. 2000 정도 거리에서 나오게 해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팅을 했어요. 없어지게 해라.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근데 얘를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가보시면 디바이스별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아 넘어갔네. 이쪽에 렌더링 쪽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보면 R점 몇뭐 이렇게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R점이 이제 렌더링 쪽 관련된 건데 커맨드를 넣을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뷰 디스턴스 스케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기다 이 R점 뷰 디스턴스 스케일이라는 것을 넣어주고 그 해당 디바이스의 뭐 스케일이 1이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그 값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의 드로우 디스턴스 값을 지정했잖아요. 이 값에다가 얘를 곱해요. 얘를 지정한 값을 곱해요. 그래서 그 지정한 값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별로 이 값들을 다 다르게 세팅을 해주시면 그 디바이스별로 이 값을 기반으로 해서 컬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별 뷰 디스턴스 스케일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세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풀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 상태에서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얘 값을 키웠어요. 키웠더니 가까이 가도 나오지 않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디바이스별로 어떤 애들 굳이 뭐 이제 인게임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날리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것도 똑같이 설명해 드렸던 건데 배경 오브젝트 크기별 컬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크기는 작업자분들이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R점 디테일 모드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명령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는 뭐라 그러지? 그 액터에다가 그 값을 지정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거리별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거리, 그러니까 아까 드로 디스턴스 기반을 이용해서 걔에다 곱해가지고 값을 곱해서 세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데칼처럼 더 작은 애들을 액터의 세팅에 가보시면 디테일 모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로우, 미디움, 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좀 크기가 작은 애들을 로우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중간 정도 크기는 미디움, 그 다음에 좀더큰 애들은 하이. 이렇게 해서 레벨에 배치되는 액터들한테 애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데칼 같은 거, 뭐 오브젝트들, 진짜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 얘네들 예를 들어 로우로 세팅을 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가면 렌더링 탭에 플러스해서 R점 디테일 모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점 디테일 모드 0번이 로우고요. 1번이 미디움이고 2번이 하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으로 디바이스별로 다 세팅을 해주시면 이 값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한번 컬링 처리를, 그 거리 기반으로 컬링 처리를 한 거를 거기에 플러스 더 이제 과감하게 더 작은 것들을 더할수 있는 거죠. 크기별로 자기가 이미지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본 게, 저 사양에서는, 로우 단계에서는, 뭐 지금 보면 돌덩어리나 풀이랑 막 바위랑 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네, 미디움 퀄리티에서는, 미디움 단계에서는 한 중간 정도 크게 되는 돌이 보이고, 네, 좀더 높은 단계에서는 다 보이고, 이런 식으로 좀더 과감하게 세팅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태틱 메시에 그 LOD를 추가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스태틱 메시의 LOD도 디바이스별로 이렇게 다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 시간에는 보여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얘로 할까요? 나무가 있어요. 근데 LOD 어디 갔어? 세팅하고 LOD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이에요. 1번일 때 PC 기반이죠. PC에서는 0.6 정도, 화면 0.6 정도 크기에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얘를 모바일에서는 좀더 과감하게, 좀더 빨리, 좀더 앞에서 예를 들어서 0.7 정도에서 과감하게 그냥 LOD를 바꿔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플러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위치다. 스위치에서는 좀더더 빨리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지금 이게 화면 크기인데 LOD가 바뀌는 그 크기 기반이 스위칭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별로 세팅을 더 해주시면 이 값이 적용이 돼서 디바이스별로 이제 디플로이가 돼서 그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화면 크기의 0.4예요. 위치는 똑같아요. 근데 PC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에서는 LOD 1번이 이 정도, 화면 크기 0.4 정도일 때 LOD 1번이 나오게 하고, 화면 크기가 0.4 똑같은데 뭐 그 iOS라든지 스위치에서는 LOD 2번이 나오게 해라. 그래서 좀더 이렇게 플랫폼별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배경 어셋 인스턴싱 처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을 드로우콜을 줄이기 위해서 같은 종류들을 이제 인스턴싱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게 조금 인스턴싱 처리하는 게좀 불편했었는데 액터 머징이라는 액터 병합 툴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원래 이 기능이 되게 단순했었거든요. 근데 기능이 추가됐어요.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액터 머징에서 인스턴싱 하는 거 해야 될 것들을 선택을 하고 벡터 병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같은 것들을 인스턴싱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터라는 새로운 액터가 생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터 병합 툴을 이용해서 인스턴싱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HLOD라고 해서 Hierarchical Level of Detai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HLOD를 이용해서 드로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아까 액터 병합 툴이랑 다르게 드로커를 이렇게 합쳐주는 메시들을 합쳐주는 역할도 하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폴리 카운트까지 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근데 얘가 사실 이거 정말 저도 몰랐던 건데 예, 계층적 LOD라는 거를 생성을 하는데요. 프록시 메시를 만드는데 예, 제가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레벨을 만들어 왔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창에서 계층형 LOD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HLOD를 쓰시려면 월드 세팅에 가보시면 HLOD를 키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키셔야만이 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HLOD를 지금 만드는 거를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LOD가 레벨이 1단계, 0단계, 1단계 이 LOD 단계를 여러 가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단계별로 추가를 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LOD 0번 단계에서 처리를 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 지금 아예 되어버려 있네요. LOD가 가까이 가면은 그리고 HLOD가 정말 장점이 뭐냐면 가까이 가면은 디폴트 원본 그러니까 베이스 메시가 보여요. 액터가 보이고 멀리 가면 얘도 이제 스크린 사이즈 기반인데 HLOD 메시로 변경해 줍니다. 스위칭 됩니다. 가까이 가면 다시 원본 데이터가 보여서 드로콜이 늘어나긴 하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액터를 다 합치는 작업들을 맨 마지막에 하는데 하다 보면 합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합쳐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돌리려면 굉장히 번거롭죠. 근데 그럴 때 이제 HLOD가 이제 장점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임의로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지금 이제 스크린 사이즈가 이쪽에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LOD 아이고. 보시면 트랜지션 스크린 사이즈가 0.6인데 0.6 사이즈 정도로 멀리 가면 제가 클러스터 만든 애들이 이미 돼버렸네. 이렇게 합쳐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지금 LOD 액터 12번, 13번, 14번, 15번 이렇게 합쳐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가까이 가면은 원반대로 되고. 근데 얘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LOD 레벨 다음 단계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하고, 잠깐만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추가를 하고, LOD 1번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번 합쳐져 있는 애들을 가지고 한번더 합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12번, 13번을 가지고 얘를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여기에 하나 더 생겨요. 그리고 14번, 15번을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 하면 한번더 생겨요. 그래서 합쳐져 있는 애가 이 정도 거리에서는 드로콜이 4개잖아요. 근데 얘 스크린 사이즈가 얘를 좀더더 예를 들어서 뭐 0.4 정도 하면은 아이고 얘는 0.6인데 얘가 0.4면은 한번 프록시 메시를 만들어 볼게요. 뭐 단순하니까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까이 갔을 때는 다 원본이고 0.6 정도 크게 되면 LOD가 0번에 작동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더 멀리 가면 합쳐져요. 계층적으로. 그래서 드로코를 LOD 레벨을 더몇개 추가하면은 단계별로 LOD를 더 많이 드로코를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합쳐져 있는 액터들을 가지고 걔네들을 한번더 가져다가 더 합치고 다음 단계에서는 걔네들을 더한번더 합쳐서 더 합치고 이렇게 더 드로커를 줄일 수 있는 계층적으로 프록시 메시를 만들어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HLOD의 장점 중에 하나가 틈 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포트나이트 만들면서 추가한 기능인데 얘가 0번이에요? 원번이에요? 근데 보통 LOD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근데 이제 폴리곤도 많고 퀄리티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틈 채워주기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베이크를 해줍니다. 텍스처로 베이크를 해줘요.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텍스처로 베이크를 해줍니다. 마지막 단계.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도 HLOD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플러스 작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HLOD를 써서 드로커를 합쳐요. 근데 맨 마지막 단계의 LOD 프록시 메시를 임포스터로 쓰게 되면 아까 뒤로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네요. HLOD만 사용하면은 프록시 메시 폴리 카운트도 줄이고 그 다음에 드로커도 줄이긴 하는데 퀄리티가 아주 형편없죠. 근데 임포스터로 쓰면은 퀄리티까지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포스터드는 다들 쓰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오셔서 물어보시긴 했는데, 임포스터가 4.18 이후 버전에서는 작동을 안할 거예요. 그래서 4.2에서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쓰실 수 있는지, 좀 임시방편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포스터가 설치되어 있는 뭐죠? 플러그인 폴더에 가보면, 임포스터 3 프레임 블렌드라는 그 머티리얼이 있어요. 얘를 열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트랜스폼 벡터라는 노드가 있거든요. 얘가 지금 아마 다른 걸로 되어 있을 건데, 얘가 좀 문제를 일으켜요. 상위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얘를 그래서 로컬 스페이스 기반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그렇게 해서 수정이 돼서, 레벨에 배치를 하게 되면 HLOD 그 임포스터를 이용해서 HLOD를 만들게 되면 임포스터가 그 빌보드가 0점으로 바뀌어 버리는 위치가 틀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얘를 임포스터 인포라는 머티리얼을 열어서 보시면 이 아래 부분이 끊겨 있을 거예요. 연결이. 제가 볼 때는 작업자분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끊어 놓으신 것 같은데 얘를 연결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뭐냐? 그 임포스터를 가지고 HLOD를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얘를 그 나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임포스터를 많이 쓰시는데 스케일을 조정을 해요. 근데 스케일을 조정하면은 임포스터 그러니까 빌보드죠. 빌보드 메시가 막 엄청나게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막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실제 크기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웃스케일드 사이즈라는 게 아웃풋 노드가 있는데 그전 단계에다가 디바이드로 1024 정도 되는 수치를 1024 수치를 곱해주면 그것도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장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한 장이 없어졌네요. 어디 갔지? 제가 어제 너무 새벽에 작업하다 보니까 잠결에 날렸나 봐요. 왜 없었지? 네, 이거는 그 커스텀 쉐이더 만들어가지고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 제가 좀 빠진 부분을 정리를 해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한번 올리던지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처리를 하면 아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HLOD 같은 걸 이용해서 드로커를 많이 줄였다 하더라도 레벨이 커지면 아무래도 드로콜이 이제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도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데, 그 레벨들이 다 로딩되어 있으면 그 레벨마저 다 이렇게 메모리에도 부담이 되고, 걔를 로딩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는데, 얘네들을 보통 서브레벨을 만들어서 레벨 스트리밍 처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스트리밍 볼륨이라는 거를 레벨에 배치를 해서 그 레벨에 들어올 때, 이 레벨 트리거를 건드렸을 때 레벨이 로딩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는데 서브레벨들을 이렇게 쭉 만들고 퍼시던트 레벨에다가 이 볼륨을 배치를 한 다음에요. 이 서브레벨을 선택을 하시면 디테일 패널이 열리는데 디테일 패널에다가 스트리밍 볼륨을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할당을 하시면 이 서브레벨은 이 볼륨을 건드렸을 때만 작동을, 그 스트리밍 되게끔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 기반으로 뭐 스트리밍 처리가 한다거나 뭐 트리거 볼륨을 배치해서 게리 트랙을 건드렸을 때 나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코드로 뭐 구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드로커를 줄이는 작업과 동시에 레벨 스트리밍 처리도 같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탭 명령으로 스탭 레벨스라고 이제 코멘트 명령을 해주시면 현재 레벨들이 어떤 게 내려가고 어떤 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레벨이 어떤 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보실 수 있는 이런 디버깅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드스케이프 쪽인데요. 지금 현재 이 보고 계신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임으로 만들어 본 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보통에 평소에 많이 하시는데 한 자기가 한 2.5km 정도 되는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요. 근데 모바일 기준이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수치, 제작 수치, 그러니까 컴포넌트 사이즈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섹션 사이즈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수치였을 때 가장 베스트의 퍼포먼스를 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많이 해보면서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좀 공유를 드리자면 현재 이 그 지형은 이쪽에서 이쪽까지 거리가 2.5km 정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전체 해상도는 1017에 그 다음에 컴포넌트는 한 64개 정도 되고 얘를 드로 스케일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한 200 정도 크기를 키워서 했을 때 퍼포먼스 측정했을 때 가장 베스트였다. 그래서 좀 공유를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1km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의 반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최적화 하실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섭섹션 빈 컴포넌트 스크린 사이즈하고 LOD 분포 설정을 이용해서 뭐 LOD 컬링 처리를 해서 최적화를 하시면 되고요. 랜드스케이프가 버전업이 되면서 최적화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km 정도 사이즈 되는 뭐 지형을 만든다 그러면 랜드스케이프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지 쪽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폴리지는 그 지금 제가 그냥 폴리지라고 명명을 했는데 랜드스케이프 그래스고요. 랜드스케이프 그래스로 랜드스케이프에다가 이제 기본 바탕이 되는 풀을 많이 까실 텐데 얘가 이제 중요한 게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반투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버드로우 현상이 생겨요.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폴리지를 만드실 때 메쉬를 크게 만드시지 마시고 그 실루엣에 맞게끔 이렇게 말고 이렇게 따서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원하시는 게 PC나 콘솔 같은 데에서는 이 덴시티 값이 그러니까 밀도가 좀 더 빽빽하게 나오고 그다음 모바일에서라든지 스위치에서는 좀 더 이렇게 듬성듬성 나오길 원하잖아요. 이런 걸 어디서 세팅하느냐? 그 폴리지 셋업 어셋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그래스 쪽에 가보시면 여기 그래스 덴시티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PC 기준으로 한 60개 정도 비터당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얘를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누르시면 플랫폼별로 이렇게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스위치, iOS, 뭐 데스크탑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플로이 해보시면 그렇게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바일 하드웨어 오클루전 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작동하는 거를 커맨드 명령을 넣어서 보시면 차폐 처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 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이제 공간 업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스크린 퍼센테이지라는 거를 조정을 해서 실제 사이즈, 그 화면을 차지하는 게 100 정도 사이즈인데 얘를 반 정도로 줄여가지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화면에 그리는 거죠. UI 그리기 전 단계에서. 그래서 뭐 기본 원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을 1.100분율로 렌더링한 뒤에 현재 화면의 해상도에 맞게끔 스케일을 조절하는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UI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크린 퍼센테이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걸 거예요. 특히 이제 저사양 디바이스에서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린 퍼센테이지도 플랫폼 그 디바이스 프로파일에 가보시면 플랫폼별로 얘도 마찬가지로 렌더링 쪽에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별로 그 스크램 퍼센티지, 공간 업스케일 값을 다 다르게 세팅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템포럴 업샘플링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아까 스크린 퍼센티지 공간 업스케일링을 위해서 업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막 격자문이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더 그런데요. 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뭐냐면은 템포럴 AA 있잖아요. 템포럴 AA에서 보통 아까 그 공간 업스케일링 단계가 그 이웃 단계인데, 템포럴 AA 단계에서 얘를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포럴 AA로 보통 이제 좀더 선명한 처리를 하잖아요. 그 단계에서 이제 한번 업스케일링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업스케일링을 키려면 아까 그 공간 업스케일링을 한번 했잖아요. 거기다 이 업스케일링을 한번 넣어보시려면 커맨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바일, 아니 그 디바이스 프로파일에다가 렌더링 탭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플랫폼별로 다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공간 업스케일링하고 템포럴 업샘플링 두 개를 쓰고 싶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는 보시면 뭐 이렇게 업스케일링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간 업스케일링은 유저 인터페이스 단계에서 업스케일링해서 뻥튀기 하는 거고요. 템포럴 업샘플링은 템포럴 그 AA에서 그 단계에서 이제 업샘플링 하는 거고요. 이두 개를 같이 쓰시려면 R점 세컨더리 스크린 퍼센테이지 점 게임 뷰포트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콘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값을 그 명령을 넣고 여기다 는 하고 몇이라고 값을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요. 넣어야 되는데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80p 정도 되는 해상도에다가 900 정도, 900p 정도 되는 걸 낮출 때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산법이 있어요. 목표 해상도가 900이다. 거기다 현재 해상도가 1080인데 그걸 100을 곱하면 값이 0.88이나 83333이 나오는데 거기다 100을 곱하면 83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83을 여기다 값을 넣어주시면 값이 적용이 돼서 이제 두 가지 업샘플링이 되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세한 건 아래 이제 문서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공간 업스케일링만 한50% 정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거기에다가 템포럴 업샘플링까지 추가를 했더니 좀더더 선명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쓰시면 좋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따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